하나하나 손질하는데요. 이게 바로 특급 조연의 힘. 마무리로 육수를 부어주면 완성. 각종 채소를 곁들여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에 전을 부쳐 탱글탱글 살아있는 참돔과 소고기 완자. 모든 해산물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참돔 전골입니다. 국물이 그 보셨죠? 끝내줘요, 있는 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맑고 깔끔해 보여요. 국물 한번 맛을 봐야죠. 맛있겠다. 끈하게 김이 올라오는 국물. 맛은 어떨까요? 아, 냄새만으로 침이 고여요. 사발로. 도미향인가 국물에 도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새우, 전복, 진짜 맛있겠다. 미나리 이런 향들이 다 배어가지고요. 국물이 정말 정말 끝내줘요. 정말 선전이 바로 나오네요. 요즘 같은 계절에 최고입니다. 와, 이번엔 셰프의 비법이 녹아있는 소고기 완자 참돔전을 먹어볼 차례. 와, 이건 고기가 식기 전에 고기도 같이 쫀깃쫀깃. 와, 진짜 맛있겠다. 저 진짜 신선해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고소하고 진짜 그 국물이 씹을 때 입안으로 쭉 들어와요. 한번 전을 부치니까 더 고소한 맛도 배가가 되고 비린맛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근데 색깔도 훨씬 갈색빛도 나고 예뻐요. 처음에 생선이 씹히다가 고기하고 같이 씹히면 야, 이런 생선 전골이 있나? 너무 나대나 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충분히 하셔도 돼요. 진짜 맛있어요, 셰프님. 진짜 맛있어요, 셰프님. 드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거의 제가 먹어본 전골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백합 정말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단맛 나오고 어떻게 보면 도미탕과 연포탕과 뭐 다른 해물탕 진짜 맛있겠다. 깔끔하고.